이 시장 안에서 핵심은 무엇일지 또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상엽 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살펴볼 세 가지 실시간 특징주 시장 상황 첫 번째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실적으로 분위기 전환? 역시 믿을 건 실적이다. 어제죠. 비싼 차를 정말 잘 판다라고 하더니 현대차 1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또 SK온과 북미 배터리 합작 공장 소식까지 내놓았거든요. 이 현대차의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그 전망이 나오면서 이미 한 달 전부터 현대차랑 기아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 중에도 많이 했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전망이 계속 밝을까요? 네, 밝았으면 좋겠죠. 네. 네, 밝았으면 좋겠지만 일단 오늘 기아도 실적 발표했습니다. 맞아요. 네, 한 2조 3천억 나올 줄 알았더니 2조 8,500억 정도 역시나 잘 나왔습니다. 알고 있는 거다 보니까 네. 주가는 0.69%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현대기아 관련돼서 다 실적 좋았던 부분들 어제 현대차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같이 통틀어서 보게 되면 우리 잘한다. 하지만 2분기도 잘한다. 잘할 것이다. 근데 하반기는 모르겠다. 이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아직 지금 관련돼서 하반기에 대한 지금 실적을 이어갈지는 여러 가지 환경이 불투명해서 조금 더 봐야 되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이제 미리 앞으로의 변화를 댕겨온다고 하더라도 약간 주춤한 건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래도 그나마 시장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건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서 네. 나오는 또 배당이라든가 또 자사주 매입 소각, 자사주 보유분 소각하는 부분들 이쪽은 긍정적으로 보여주는데 특히 하반기 때 좀 더 강화가 되면서 좀 청사진을 보여줄 부분, 그러니까 즉 전기차 관련된 라인업들을 미국 시장에서 계속 잘 팔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좀 확답을 보여주게 되면 네. 확신을 보여주게 되면 그때는 좀 변화가 되지 않나 생각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까지의 실적도 뭐 나쁘지 않을 것이다, 좋을 것이다. 하지만 하반기에 대한 불투명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실적이 이렇게 어제 오늘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기대치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고 우리 눈높이도 2분기, 3분기로 가다 보니 주가의 상승이 살짝 더디게 나타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같이 봐야 될 게 저는 자동차 부품이 아닐까 싶은데 최근에 그 현대차 기아에 대한 호실적 전망 속에 뭐 화신이라던가 서현이화라던가 성우하이테 이런 부품주들이 날랐잖아요. 근데 오늘장에는 실적을 확인해놓고 어제까지 괜찮았던 이들 종목이 하락 전환했다라는 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이제 형님뻘인 이제 현대차 기아가 이제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네. 오늘 좀 장중 고점이 현대차랑 기아가 이제 뭐 각각 21만 원, 뭐 9만 원 전후 조금 여기서 이제 더 크게 좀 레벨업이 하려면 네. 좀 물량 소화가 좀 필요한 구간까지 좀 오른 상황이 있는 것 같고 또 현대모비스도 실적 발표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조금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좀 기대감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영업이익이 예상치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0% 이상 성장할 것을 굉장히 높게 좀 눈높이가 높았거든요. 네. 근데 뭐 열어보니까 영업이익이 8.1%밖에 증가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그래 좀 자동차 부품사들 그러니까 뭐 SL이나 현대위아 앞으로 서현이화 등 눈높이가 그래도 뭐 낮진 않거든요. 근데 현대모비스가 조금 좀 실적이 좀 예상보다 좀 저조하다 보니까 그럼 앞으로 발표되는 많은 그 차 부품사들의 실적이 좋을 줄만 알았는데 조금 그래도 좀 눈높이를 낮춰야 되나?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요렇게 좀 투자 심리가 좀 낮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종목마다 좀 각계 전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의 실적 보고 현대모비스의 실적을 봤을 때 완성차가 약간 부품사 이익을 같이 가져간 게 아닐까. 부품사들의 경우에는 좀 가격적인 면에서 압박을 받아 그걸 다 온전히 수익으로 챙기지 못한 거 아닐까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완성차 업체,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현재 투자 전략은 수정을 좀 해볼까요? 아니면 기존대로 그대로 쭉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제가 보통 CR이라고 그러죠? 네. 네. 뭔지 아시죠? CR이요? CR. CR. 예. 단가 인하 압력 네.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같이 현대차가 잘 나갈 때는 아직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네. 게다가 또 전장 부품 쪽은 아직까지 라인업을 계속 맞춰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바로
단가 인하 압력과 관련된 쪽의 변화가 나오기는 좀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네. 쪽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지금 일단은 좀 키워서 맞춰가야 될 신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쪽의 변화로 그대로 나오는 것보다 시장의 반응이 그냥 뭐 현대 위아도 그렇고 현대 모비스도 그렇고 나왔던 실적 흐름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한 실적 자신감이 조금 없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나올 HL 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약간 좀 주춤할 걸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은 미리 또 올라갔다고 또 선반영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북미 진출에서 동반적으로 같이 커갈 분위기를 마련한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이런 쪽으로 좀 압축하면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함께 오늘 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왔으니까 체크를 해봐야겠죠. 매서운 반도체 한 판입니다. 실적 안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안 좋진 않았고요. 오히려 네.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판단이 많던데 그래서 오늘 주가 강세를 보이는 걸까요? 네, 그것 말고도 또 살펴볼 이슈들은 몇 개 더 있는데 네. 실적에서 뭐 세 개가 있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있는데 모두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 자체 절대적 수치는 낮았지만 그만큼 시장에서 눈높이가 굉장히 낮았다. 그래서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예상한 것보다 막 6, 7천억 원 이상 더 높게 나온 것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있어서 감산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삼성전자의 감산 소식으로 반도체 업황이 한 1분기는 좀 더 긍정적으로 좀 앞당겨졌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이닉스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감산 영향이 2분기에 본격화될 것이고 또 재고도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리고 또 하이닉스 하면은 또 이제 고성능 메모리 HBM3를 또 빼놓을 수가 없고 그렇게 따지면 또 AI까지 연관이 되는데 또 대화형 생성형 AI 관련 고용량이 이제 또 수요가 크게 앞으로 증가할 전망이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수급을 좀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제 기관 중에서도 여러 기관이 있잖아요. 근데 3호 펀드에서 최근에 어제까지 16일째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3월 16일부터는 4일 빼고 연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3월 16일이 어떤 날이었냐면은 최근에 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3% 빠져서 77,600원인가 그리고 그 다음날 급등했었고 그러니까 최바닥에서부터 사 모으기 시작했었던 3호 펀드가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좀 눈여겨볼 만하다.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수급적인 면까지도 같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것도 같이 챙겨보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봐야겠죠. 사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기대주였고요. 작년 이익의 절반을 이미 넘겼다고 해요. 뭐 IRA 효과라고 하던데요. 아, 그게 질문입니까? 네. 네, 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딱 오늘 반등할 자리에서 반등했습니다. 네. 실적 흐름들 나오는 얘기들 그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데 올해 매출 전망치를 한 30% 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테슬라를 비롯해서 뭐 일부 모델은 또 가격을 올렸지만 이렇게 전기차 회사들이 가격을 내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겠느냐라고 했는데 그건 우리랑 상관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배터리의 판가는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가격 인하에 따라서 만약에 압박을 받게 되면 전기차 회사지 우리와는 상관없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결국에는 돌아서 테슬라가 안 좋아지겠구나라는 쪽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중국이 지금 전기차도 팔고 이번에 북미 쪽으로 가서 기술 계약을 또 지원하면서 중국이 거칠게 북미 쪽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명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뭐 중국이 LFP 기술이 높아서 이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기반을 갖추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즉 우리는 이미 다 갖춰놓고 투자가 들어가면서 거의 이제 완성만 되면은 뽑아낼 준비하고 있다. 근데 중국은 이제 들어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냐 이런 쪽으로 나왔을 때는 거기다가 뭘 하려고 하더라도 미국 정부의 눈치를 엄청 볼 텐데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속 시원한 얘기 이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한국 배터리에 대한 그나마 좀 자신감 뿜뿜 이상입니다. 네, 그 뿜뿜이 실적으로 나와줬어요. 그럼 이 자신감 속에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딱 나이스 타이밍의 상승폭이 상승이 확인됐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전략도 이건 역시 그대로 가져가는 게 답일까요?
뭘 가져갔는데? LG 이종국. 에너지 솔루션. 아, 오늘 좀 집중해 주시겠습니까? 질문이 좀 이상해요. 아, 예. 왜요? 네,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단기 저항은 좀 있습니다. 아, 단기 저항은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5만 원대에서 중요한 지지권을 확인했다. 이런 거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남은 1분기 실적 시즌에 또 우리가 챙겨봐야 될 기대주들은 뭐가 있는지. 항상 보면은 실적에 따라 움직이긴 하지만 시장이 좀 불안할 때는 그게 가담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먼저 네네. 선점을 하는 게 답일 것 같거든요.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매달 뭐 10일씩 나오는 이제 무역 수지 수출입 동향을 보면은 항상 수출이 많았던 곳이 자동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동차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좀 확실한 곳으로 좀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장도 좀 어수선하니까. 그러면은 좀 단연 좀 뽑을 수 있는 거는 엔터 쪽이지 않을까 싶고 네. 그리고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뭐 작년부터도 2023년은 뭐가 중요하냐고 얘기를 해볼 수 있었냐면은 어느 때보다 각사의 각 기획사마다의 그 대비 신입 모멘텀이 가장 큰 해가 2023년이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정말 예, 컴백하거나 엔터사별로 뭐 컴백하거나 또 다시 또 데뷔하는 아티스트 일정들이 정말 각사마다 정말 많거든요. 네. 뭐 이제 콘서트부터 해서 뭐 5월 달만 하더라도 뭐 줄줄이 정말 많은 상황인데 그런 것도 주가에 물론 이제 일부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뭐 실적과 관련해서 봤을 때는 어닝 시즌에는 또 엔터 쪽 계속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젠가 그저께 네, 방시혁 의장이 그 빌보드 메인 커버에 나왔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수선한 시장에서는 확실한 뭔가 모멘텀이 있는 또 신인 모멘텀까지 갖고 있는 엔터주를 보자라고 했고요. 김민수 대표님의 관심주까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대일렉트릭 실적 잘 나왔습니다. 관련된 쪽 괜찮겠죠? 전력기기 쪽에서 요즘 한우물 파시네요. 전력기기. 아, 예. 한우물 리서치입니다. 네, 그래서 그쪽 관련돼서 LS 실적 잘 나올 것 같아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조선주들 뭐 어차피 하반기 가게 되면 실적 턴어라운드 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조선 기자재 쪽 눈여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한 종목만 고르면 태광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심주로 전력기기 쪽 LS, 조선기자재, 태광 꼽았습니다. 이렇게 실적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이 시즌 여러분들 꼭 염두해 주시고요.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시장 우려 지웠습니다. AI가 성장 이끌 것이라는 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었던 그 배경 무엇일까? 챗GPT였습니까? 네, 이제 클라우드 쪽인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 이제 클라우드 사업 쪽에 이제 매출이 기대 이상이었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좀 말씀드리면은, 그 분기 매출이 528억 6천만 달러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지능형 클라우드 매출은 228억 8천만 달러.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 클라우드 매출 비중이 약 한 42% 정도 나왔을 정도로 기대 이상으로 좀 나온 부분도 좀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외로도 굉장히 크게 상승했었죠. 근데 알파벳도 시간외로 좀 상승한 부분이 있지만 좀 MS만큼은 좀 크게 상승하지 못했지만 알파벳 이제 클라우드 부분에서도 이제 첫 분기 이익을 올리긴 했는데 그 이익의 수치가 예상치보다 좀 낮은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중요한 거는 또 이제 AI 관련돼서도 또 중요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AI가 회사 수익을 또 견인할 거다. 그래서 뭐 그런 여지 AI 앞으로 계속해서 중요하게 보고 있구나. 추가 투자도 했다는 소식도 있었었고요. 이번 실적 그리고 이번에 이야기를 봤을 때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뽑을 수 있는 키워드 두 가지 AI, 클라우드가 있었습니다. 테마주로 움직였던 거는 AI가 강했잖아요. 최근에 좀 쉬고 있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AI인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을 보고 오늘 초반에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분위기 전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 테마주들에게? 먼저 올해 조정을 받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또 기회가 나왔을 때 움직이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하지만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주가가 일단 한번 시세를 놔서 어떤 움직이는 주가를 보였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쫓아가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그동안 쪽 많이 좀 정체가 돼서 단기 가격 메리트를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접근하셨던 분들은 오늘 같은 날 일단은 정리하고 네. 잠깐 다시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되고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성장하고 그에 따른 변화는 나온다고는 보여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성과 확인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밀리면 샀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 파는 전략 쪽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클라우드 쪽보다 AI 쪽에 AI 다른 종목들은 모르겠습니다. 네. AI 뭐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배제, AI 반도체 쪽만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AI 시장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과연 국내에 있는 AI 테마주들이 실제로 수혜를 받고 실적이 점프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AI 기술력보다는 당장의 AI 반도체, 우리가 잘 아는 클라우드 쪽, 그리고 DDR5 쪽, 이쪽으로 접근해보는 게 오히려 투자 포인트에 맞다는 거죠? 네, 뭐 성장성은 이제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찍혀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체적인 뭐 DDR5나 뭐 그쪽 AI 반도체 쪽도 이제 보는 게 이제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AI 관련돼서는 또 오늘 또 국내에서 또 여러 이제 뭐 포럼 관련된 뭐 일정 뭐 3시, 4시 그런 일정도 있었고 또 이제 정부에서 또 AI 인프라 또 구축하려는 그런 소식도 전해졌기 때문에 최근에 좀 낙폭도 컸었고 MS 또 국내 일정까지 또 같이 겹치다 보니까 오늘 조금 기술적 반등 성격의 좀 반등은 좀 나오는 보입니다. 그런데 대표님, 네. 이 DDR5가 찐 수혜긴 한데 네. 약간 진짜 이 AI로 인해서 움직임을 보이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DDR5가요? 네. DDR 왜 이렇게 귀엽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귀엽게 얘기했나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네. 네. DDR5 이번에 SK하이닉스에서 실적 발표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네. DDR4와 DDR5가 크로스되는 시점이 내년 2분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점 보게 되면 올해 말, 내년 초쯤에는 어떤 의미 있는 DDR5 관련주 쪽에서도 역할이 나오겠죠. 네. 그런 쪽을 봤었을 때 대표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아비코전자를 비롯해서 여러 회사들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JT 같은 회사, 버린 솔터 이쪽에서 네. 글로벌 1위를 만들고 있는 이런 회사라든가 그 정도 이를 통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찾아가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쪽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뭐 말, 내년 1분기면은 그 6개월 전한 올해 6월부터 좀 시장에서 반응을 해주겠네요. 원래 6개월 전부터 주가가 움직인다고 하니까요. 저 그렇게 자를 재듯이 이렇게 재면 좀 그렇겠죠.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JT 관심주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실시간 특징 좀 보겠습니다. 역대 가장 저평가라는 솔리디언.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코실적 전망에 대한 배경을 들어보고 싶은데 사실 역대 가장 저평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붙는 게 통신 장비 쪽인 것 같아요. 네네. 참 투자 너무 어렵고요. 네. 네. 그리고 1분기 같은 경우는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 2, 3, 4분기 보면은 1분기만 유일한 적자였었거든요. 네. 네, 그 정도로 비수기 또 이제 애널리스트 보면은 극비수기다라고 쓸 정도로 참 1분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좀 실적 괜찮을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다 보니까 좀 뭐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곳에서 또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좀 어렵지만 그래도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뭐 미국의 이제 인빌딩형 뭐 중계기나 오픈된 수출 뭐 유럽 관공서 등의 이제 호황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이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또 이제 보통 하반기에 집중되던 그런 이제 광중기기 매출이 좀 1분기에도 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 점으로 인해서 좀 실적을 뭐 좋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제 관련된 통신 장비 업체가 뭐 제가 보는 것만 해도 10개 이상이 되는데 실적이 참 워낙 편차가 크고 뭐 작년까지 뭐 2년 연속 적자, 3년 연속 적자, 뭐 순익 4년 연속 적자 이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참 진짜 손 꼽을 몇 개 없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우리 현대차 이야기했을 때도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최근에 한 3주 전부터 주가가 먼저 반응을 했거든요. 근데 네. 이 솔리드의 경우에는 오늘 이 리포트가 좀 영향을 많이 미쳐서인지 그 전까지는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어서 혹은 횡보하는 모습. 왜 이걸 반영하지 못했던 걸까요? 솔리드는 개인적으로 욱합니다. 왜요? 손절했던 좀 좋게 봤었거든요. 네. 좋게 보다가 괜찮은 줄 알고 버티다가 저도 그런 거 많아요. 여기 서진, 오이 이런 것도 많았잖아요. 네, 네. 같이 욱하는 이런 섹터 네.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솔리드 해체
네. 아, 그건 아니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도 그나마 기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버라이즌향 어떤 통신 장비 쪽에서 수주를 하고 그다음에 아무 일도 없이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좀 본격적인 발주가 나와야 된다. 이거 가지고 또 지금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맨날 이것도 또 풀리지 않는 숙제겠죠. 인류의 숙제. 예. 그래서 이게 변화가 되는 흐름들과 이번에 또 버라이즌 실적 발표되는 것들 뭐 체크를 해야 되겠는데 네. 혹시나 또 이번에 대통령 방미 쪽에서 나오는 성과가 이쪽에서도 뭐 나오지 않을까라고 왠지 모를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지만 기대하지 마시죠. 네. 그런 쪽에 흐름은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 쪽에서 그렇게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솔리드 단독적으로 나오는 흐름보다는 통신 장비 전반적으로 어떤 훈풍이 들어야 거기서 그 중에서 가장 주도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보여지는데 그러기에는 아직 거쳐야 될 저항대나 관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상황으로는 반등하게 되면 일단 비중 줄이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오늘 주가가 올랐고 이거 아무도 몰랐던 것 같은데 좀 지금부터 시작일까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려는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아직 이 통신 장비 쪽에서의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 반응이 좀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반등 시 오히려 비중을 축소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 여기서 그럼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오늘 시장이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어제까지 보여줬던 시장의 그 급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래서 2%대에 보였던 뭐 반대매매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오늘은 좀 나타나지 않는 모양새거든요. 어느 정도의 그 매도, 투매, 급락이 살짝 일단락됐다고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한테 네, 이제, 네. 대표니까요. 오늘 자율반등 실패입니다.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수급적인 부담은 이어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접근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조금 더 기다리셔서 변화 확인되는 것까지 보자라고 하게 되면 최소 코스피는 한 2,460선까지는 확인해야 그다음에 변화가 들어오지 않나라는 쪽으로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오늘의 자율 반등은 좀 실패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보자라는 의견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설명 고맙습니다. 네.